자,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비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에 주목하고 있고요. 서영원 전문가는 상승장 전망 안암전자를 관심적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일사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단숨에 24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앞으로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의 자금들이 또 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이머징으로 자금들이 유입 중이죠. 자, 정부 정책하고 외인 기관 매수 종목장은 예상이 되는데요. 지수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경기는 침체 국면인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미리 뭐 조정을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팔면 되겠죠. 그때가 고점이다. 외국인들이 팔기 전까지는 일단 따라가는 게 좋겠고요. 자, 미래를 이제 종목이나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뭐 지금부터 더 뭐 크게 땡겨 올리는 것보다 개별적인 이제 선별적인 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미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떤 시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한다 치면은 치킨집이 잘 될까? 아니면은 유치원이 잘 될까? 태권도장이 잘 될까요? 자, 유치원이 줄어들고 있고 노인 복지 시설이 늘고 있죠. 그럼 앞으로 유망한 사업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노인 사업이라는 거죠. 노인 사업. 그러면은 이제 종목이나 이런 쪽도 이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미 뭐 이제 노인 사업 중에 임플란트, 오스테 임플란트는 저 하늘을 가 있고 제가 좀 말씀드렸던 비올 피부 재생이죠. 젊음 청춘의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 쪽의 종목들이 뭔가 이제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함께 또 저는 이제 반도체나 이쪽이 상승률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평가된 가치주 장세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요. 이 메가 트렌드 종목, 젊음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PER이 낮은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이제 불황이겠죠. 지금은 나라가 좋지 않습니다. 불황에도 돈을 크게 벌 기업들 투자해야 된다.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저평가 가치주의 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자, 2500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2500이 다가가면서 상승 탄력은 좀 둔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죠. 수급은 굉장히 좋은데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선은 아래쪽에서 샀던 것들, 2400 아래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이 이제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의 이런 인덱스 자금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 아시아권에도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유입이 됐다가 바로 또 매도로 바뀌고 이럴 자금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높고 금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머징으로 다시 원래 있었던 자금들이 나갔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런 자금들은 흐름이 크게 바뀌진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은 유지가 될 것이나 상승에 대한 탄력은 좀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며칠 전에도 바클레이즈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좋은 내용들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4분기도 그렇고요. 금년 1분기, 2분기까지도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실하게 금년에 23년도에는 반등을 한다. 그 시점이 1분기 후반이나 2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그러니까 전기차와 반도체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국내 증시 1, 2, 3등이 다 이 전기차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 SDI까지 친다라면은 상위 최상위 종목 중에 4개가 이 섹터들이거든요. 근데 그 섹터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크게 좀 떨어지기보다는 상승 탄력은 둔화되나 좋은 분위기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500선이 다가올수록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자 저는 관심주로 계속적으로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젊음의 사업, 노인 사업. 자, 비올이죠. 지금 31% 수익 중인데요. 저는 이제 목표가, 1차 목표가를 4,6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저는 더 간다. 이제 싱싱한 시세를 내는 종목입니다. 저는 뭐, 장기로는, 하지만 조정이 오고 나서 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느 조정은 있겠죠.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의 오픈 채팅방 오셔서 같이 제가 좀 말씀을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월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2차 목표가 4,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LG에너지솔루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다시 분위기 살아났죠. 3거래일 동안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특히나 좋습니다. 뭐 기관 수급도 당연히 좋고요. 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산다라는 점, 23년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가 급등을 했죠, 간밤에. 생산량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 판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그 우려감도 종식시켰다라는 점. 근데 이제 이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죠. 보호해수 물량이 전체 유통 물량 대비해서는 많지만 지금 이런 수급을 봤을 때는 보호해수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도리어 매수 기회를 삼으셔도 될 정도로 지금 수급은 상당히 탄탄하고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 충분히 좀 관심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